첫 번째 무대부터 전원이 탈락한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다음 참가팀이 무대로 오릅니다. 아아 준 신발을 신고 그놈 과기를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놈과 키스하고 내가 준 향수 뿌리고 그놈을 품에 안고 나와 했던 그 약속 또다시 하겠죠. 우린 이미 늦은 건가요?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? 아무 말이라도 좀 내게 해줘요. Oh, oh.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. 되돌릴 순 없는 건가요? 오늘 밤 나만이 변했니? 맘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 난 너를 생각하면 너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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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예전에 네가 아니야 사랑한 너와 지금의 네가 너무도 달라서 그저 멍하니 멀어지는 널 바라보면서 서서 울었어 No way I can recognize You're not mine anymore Mine anymore 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 난 널 생각하면 너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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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준 신발을 신고 그놈과 길을 걷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이 둘은 결론적으로 봐서 안 어울리네요. 지난번에는 연습량이 부족한 건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안 어울린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저는 안 좋을 줄 알았어요, 사실. 왜냐하면 너무 좋은 플러스 플러스 자석끼리 만나서 계속 겉도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너무 센 두 명이 붙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는 커녕 계속 서로 나 잘해요 라고 이렇게 돌고 돌고 있는 거예요. 현상군의 가장 큰 장점은 노래를 담백하게 부르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유재하 씨 언급도 했었는데 갈수록 과장되고 있어요. 조금씩 조금씩. 우선 첫 번째 볼륨을 너무 크게 내려고 그래요. 옛날에는 내가 노래하고 있으니까 와서 들으려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노래를 막 애써 불러서 전달하려고 하는 느낌이 많아지면서 본인의 강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. 자, 재영 군은 고음을 낼 때 턱을 드는 거
돌리는 거 이 두 개를 다 고쳐야 돼요. 차라리 숙이는 게 맞아요. 고음을 낼 때 차라리. 오늘 무대는 많이 별로였어요. 자, 박진영 씨, 보아 씨가 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. 자, 그러면 뭐 박진영 씨부터 결정을 내려주시죠. 아, 개인적으로 두 분 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팀으로 봐도 실망스럽지만 개개인으로 봐도 너무 실망스러웠던 무대였어요. 제이와이피에선 윤현상 군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YG에 오셔도 딱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이 못 될 것 같아서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YG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영 군은 목 상태 안 좋아요? 네, 조금 안 좋아요. 성대 결절? 요즘에 이상하게 목 뒤에 뭐가 계속 뭐가 찌르는 그 느낌? 그거예요. 근데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근데 뭐 그냥 목이 쉰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좀 쉰 것 같아요. 성대 결절? 성대 염증이 있대. 진단.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. 창법 봐봐 지금. 이러고 있으니까. 성대 염증. 성대 결절 전 상태면 노래를 할 수 있나요? 때문에 SM에서는 박재영 군을 내가 말했지 날씨 추우면 그런다고. 노래를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어. 다 결제 한 번씩 돼 가수들. 고칠 수 있어. 재영 군 목 관리 잘하셔야 되겠어요. 네. SM에서는 박재영 군을 캐스팅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두 분 다 좋은 결과 얻으셨네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기분 되게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제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진짜 치타가이한테 너무 미안해요. 무대 올라갈 때마다 진짜 내가 튜닝에 입 그 튜닝하다가 후라이트 나왔고 아 너무 미안해요. 그리고 박자도 치타가이 미안해.